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지금까지 그 모터제어 이제 세 가지 루퍼에 대해서 이제 그 오펜프를 이용한 그 루프 회로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전류, 속도, 위치. 그래서 이제 그 저번까지는 전류 속도 이제 루프까지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치 루프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I 이제 제어기를 썼고 그다음에 이제 속도는 이제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안쓸 수도 있고 그다음 위치 제어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이제 PI 제어는 이제 안 하고 이제 그 개인만 이제 하는 것으로 좀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 부분을 좀 예, 이걸 새로 이제 그리려고 하다가 뭐 비슷한 게 있어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안쪽이 이제 그 전류 제어 이제 루프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모터 이제 코일, 인덕터와 저항, 그 다음에 이제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에서 토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계적인 부분이죠. 이제 B는 댐프고, J는 이제 관성, 이제 회전에 대한 이제 이너시아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게 하죠. 모터가 이제 회전을 하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 비행기에 이제 그 날개로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각도가 이제 서서히 이제 증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터를 이제 특정 RPM으로 올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각도가 이제 서서히 증가하거나 이제 모터의 RPM이 서서히 증가할 것입니다. 0RPM에서 뭐 1000RPM, 그 다음에 0도에서 뭐 25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수행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최종 단위인 S분의 1.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적분기죠, 적분. 그러니까 뭔가 일정한 이제 어떤 그 양을 이제 주입하면은 이제 서서히 증가하는 이제 요런 이제 적분기를 우리가 이제 뭐 메테르 모델로는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일을까 이제 감안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그 이제 요 조정 이제 요 날개를 따지면은 이제 각도가 이제 위치 값으로 이제 피드백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그 도는 이제 그 모터의 이제 최종 RPM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RPM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이제 피드백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루프를 보면은 이제 전류 제어 루퍼, 그 다음에 속도 제어 루퍼, 그 다음에 위치 또는 RPM 제어 루퍼,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회로적으로 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전류 제어는 이제 PI 제어, 커런트,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저항으로 이제 그 이제 이 P 게인, 요건 이제 I 게인, 이렇게 해가지고 PI, 이제 제어 루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 이제 제어 루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플러스와 이제 마이너스, 이제 피드백이 이제 제로가 이제 되도록 이제 명령을 계속 수행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센서의 종류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레졸버 같은 이제 LVDT나 RVDT를 쓸때 이제 이렇게 게인 AC에 대한 게인, 그다음에 이제 DC로 이제 반파 종료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입력에 대한 이제 게인을 맞춰주기 위한 이제 그 이제 미반전 게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피드백으로 이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위치 제어 루프도 이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그 타코미터나 이제 엔코더를 이제 쓸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 아날로그 중에 레졸브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LVDT나 LVDT를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지털적으로 엔코더나 이제 뭐 타코미터를 쓰면은 이제 디지털적으로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디지털로 제어할 때는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날로그로 제어를 하게 되면 이제 오펜프로, 그러니까 속도 제어 루프와 마찬가지로 이제 AC에 대한 게인, 그다음에 이제 반파정류 해가지고 DC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입력 명령과 이제 그 게인을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또 비반전 정보기를 써서 이제 게인을 맞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얘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명령에 대해서 이제 반대값으로 입력됨으로 제로가 됨으로써 이제 명령이 종료하는 그런 루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요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이제 제어 루프가 있을 때 이제 오펜프로 이제 구현을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센서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제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로 이제 엔코더로 이제 오는 경우는 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DSP나 이런 거 쓰면 이제 엔코더로 받아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DC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오펜프를 쓰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많은 경우는 또 이제 중간에 필터를 또 써야 되겠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레졸브를 쓴 하나의 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그 센서를 이제 쓰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그또 이제 아날로그 회로를 이제 좀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잠시 이제 좀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이제 그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류 제어 루프, 그다음에 이제 속도 제어 루프, 이제 위치 제어 루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가상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그 속도 제어 루프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저항이 이제 세 개죠. 요 게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초록색으로 되는 이제 게인이 있고, 요게 이제 요 게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드백으로 입력되는 또 게인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센서에 대한 이제 그 게인을 설정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그 가상기 이제에 대한 이제 게인,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가상기 식을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제 요 게인, 그러니까 위쪽에 그 초록색 게인과 그다음에 이제 요 분홍색 게인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다. 그거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이 위치 제어 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제 여기도 이제 이쪽 게인과 요쪽 게인이 있고, 이제 가상기에 대한 이제 그두 가지 게인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센서 종류에 따라서 이제 센서 종류의 그 특성에 맞게끔 또 이제 특정한 게인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리 그 가만히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제 그좀 과거에는 이제 그냥 전류 제어 루퍼, 그다음에 속도 제어 루퍼, 위치 제어 루퍼,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 헷갈리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가만히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뭔가 전력을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전력을 전달하려고 그러면은 전압을 제어해가지고 이제 전류를 흘리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류 제어 루프에서 이제 K1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실 이 H브릿지 회로도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H브릿지 회로의 어떤 게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좀 복합적으로 이제 좀돼 있는 이제 회로를 이제 전체적으로 K1이라고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간단히 블록을 나타냈지만 사실은 좀 이제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얘가 이제 전류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압을 이제 그이 코일에다가 이제 가변시켜주면은 그 코일에 맞는 전류가 이제 흐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코일에 이제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생겨가지고 이제 토크가 발생할 겁니다. 그 전류에서 이제 자기장이 생기고 자기장에서 이제 토크가 발생해가지고 이제 기계를 회전시키는 거죠. 기계를 회전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이제 유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인 컨트롤 밸브를 조정해가지고 이제 그 액추에이터가 이제 움직이는 그 속도를 이제 조절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RPM이 서서히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유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컨트롤 밸브가 많이 열리고 적게 열림에 따라서 이제 그 액추에이터가 빨리 움직이고 적게 움직이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표시된 것처럼 이제 빨리 이제 속도가 빠르면은 이제 빨리 움직이고 속도가 이제 느리면은 천천히 움직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속도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말씀드리는 게 속도 증가비라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게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제 사실은 이게 목표입니다. 이제 모터를 돌리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액체를 통해서 이제 어떤 날개를 한다고 할때 이제 위치나 이제 최종 RPM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목표죠. 목표고 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전류를 이제 흘려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게 그 우리 목표 그러니까 전기전자적으로 이제 제어하는 회로에서 이제 어떤 PWM 제어를 통해서 이제 전류를 이제 전압을 통해 전류를 제어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죠. 요거는 이제 필수로 있어야 됩니다. 필수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내가 이제 도달하는 위치나 그다음에 이제 그이 회전 RPM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중간에서 이제 어떤 전과 비율을 조정하는 그래서 속도 그냥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냥 속도 제어 루프라기보다는 이제 얘는 이제 속도 증가 비율을 이제 조절한다. 요렇게 좀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게 적분 관계 되고 요렇게 가면 이제 이게 미분 관계 되겠죠. 이제 우리가 전에 그 미분 오펜프를 이제 이용한 이제 미분기를 이제 쓸때 이제 삼각파가 입력되면은 그 비에 대한 게 이제 이렇게 구형파로 나온다. 이제 이런 걸 전에 한번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 뭐 이것과도 좀 약간 이런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또잘 아는 이제 그 S는 VT.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속도 얘가 속도고 그다음에 위치 S가 이제 위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가만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모든 게 이게 뭔가 어떤 하나로 이제 어떤 제어공학적인 개념으로 제어공학적인 개념의 어떤 하나로 좀 이게 집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모터를 제어하든 그러니까 모터를 제어가지고 고속으로 이제 RPM을 제어하든 아니면 이제 비행기 날개를 이제 제어하든 이게 결국에는 이제 뭐 똑같은 개념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것은 이제 이걸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좀 나름대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이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정기적으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이제 이 전과 비율을 전과 비율이라는 것은 얼마나 빨리 목표에 도달할 것인가.
이걸 이제 그 결정하는 게 이제 중간 루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 뭐 아날로그 회로나 이제 이게 뭐저뭐 펌웨어나 이런 걸볼 이제 볼때 그냥 이제 전류제어 루프 있고 속도제어 루프 있고 그냥 위치제어 루프 있다. 그냥 이렇게만 이제 단순히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좀 최근에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류제어 루프는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제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치나 이제 RPM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목표죠. 목표. 이제 날개 같은 경우는 맥 얼마의 각도로 움직여라. 그다음에 모터 같은 경우는 몇 RPM으로 이제 돌아라.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얼마나 빨리 이제 도달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이제 요 속도 증가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요 게인,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 쪽에 어떤 게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쪽, 그러니까 이제 그 속도 제어 루프의 요 K 게인과 그다음에 요 KT 게인을 조절함으로써 이제 그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이제 속도의 증가 비율을 요두 개의 게인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뭐 요쪽 게인을 조정할 수도 있고 요 게인을 이제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속도가 정해지면 이제 그다음에 위치에 따른 이제 그 어떤 이제 응답 이제 특성이 또 바뀌겠죠. 이제 요렇게 했을 때는 요렇게 되고 요렇게 했을 때는 요렇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정리를 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정기적으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를 제어할 때 이제 전류제어 이제 루프가 있고 전류제어 루프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정기적인 양을 이제 내보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이제 내가 원하는 목표에 얼마나 빨리 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속도 제어 루프고 이제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게 이제 위치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좀 이제 전체적으로 그 이제 모터 제어 루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